도와 막, 응? 그 뭐, 복숭아꽃, 뭐, 살구꽃, 뭐, 뭐, 배꽃, 우거전개. 도와고 도와라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많이 백화난만한 봄에 많이 피어나는 그냥 그 여러 꽃들을 갖다 동원돌이로 딱 묶어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곧 봄에 저기 한때의 풍경에 불과한 것이요. 봄 한때의 풍경이 바로 그런 그 저기 뭐야 그 편시추는 어 잠깐 잠깐은 잠깐 왔다가는 그렇지 봄 풍경 잠깐 왔다가는 봄 풍경 그러니까 그 봄 풍경의 추가 뭐요 백화난만 아니여 온 꽃이 피어서 막 어지러져 있는 모습 그게 봄에는 저기일 것 같아도 그게 잠깐이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게 청춘이 그만큼 짧다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청춘이 그만큼 짧다는 걸 동원돌이 편시춘에 비유해서 한 말이에요. 200뿐만이 아니라 많은 고대에 그러니까 중국의 뭐 당송 할것 없이 뭐 많은 시인들이 동원돌이 편시춘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뭐 저기에도 많이 있잖아요. 시조 우리 저기 가사 시조 우리 저기 말 시조 시인들도 많이 이야기했죠. 실제 그 오약꽃 같은 거 이런 게 예. 잠깐 피었다 금방 지기 때문에 잘 예. 못 본대요. 맞아요. 일본의 사쿠라 시기 맞아요. 비만 한번 오면 다 저거 그거거든요. 잠깐 맞아. 봄이 그래. 봄이 그렇고 우리 인생의 청춘도 마찬가지요. 무상을 노래한 거죠. 무상. 가십시다, 형. 근데 참 이쁜 말이여. 슬프고도. 그렇지. 편시춘이 얼마나 슬픈데. 그치? 일장춘몽이나 뭐 이런 것처럼 편시춘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짧고 무상하고. 그 대신 또 지극히 화려하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막그딱필 때가 절정하뇨. 그러니까 그때가 참 아름답고 화려하고. 예, 그래서 짧고 고전 문화는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짧고 짧아서 너무 슬퍼. 우리 단가 편시춘도요. 단가의 편시춘도 있잖아요. 아서라 세상사 쓸곳 없다로 벌써 그냥 대놓고 그냥 세상사 쓸곳 없다고 하고 편시춘은 나가버려. 그러고는 동원돌이 편시춘. 아서라 세상사 쓸곳 없다. 군불견 통흥은 돌이 편시춘 장가 소부야 웃들마소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거든. 대놓고 그냥 거기는 노골적이지. 노골적으로 그냥 편시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그 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 예. 이제 그렇지만 대개는 그 뜻을 속으로 숨겨서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편시춘 같은 건 아예 대놓고 그냥 노골적으로 뭐 하초 타령 들어갑니다. 화초도 시작. 화초도 많고 많다. 8월 무용해 군다룡 만당 추수홍년만 월황혼 소식 전번한대화 진시유량 거후재난 울고인난 복숭꽃 월중천양의 단계다 향문심리의 개화꽃 염섬섬 목지가금 분야용 봉선화 9월 9일 용산음 소축식은 국화꽃 공자왕손 방수하에 의기할 손에 모란화 이와만 낫지 불개문 장신궁중에 백꽃 70제자를 강론을 허니 향
난 춘풍에 살고 꽃 정태산 으로 가니 양변에 작약이요 촉국하늘 못 이기여 제열헌던 두견과 원정부지변하니 국창무견의 앵구하 두한우와 개간화 이화계와 석연화 이건 안 배웠지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저기 요한우화부터 해야죠. 요한우와 개간화 시작. 요한우와 개간화 이화계화 석연화 이화계화 석연화 홍국백국시월국화 홍국백국시월국화 장미화 등선화 장미화 등선화 영산옹차산옹 영산옹차산옹 외철쭉 진달화 외철쭉 진달화 외철쭉 진달화 외철쭉 진달화 단초지 초외갓 향초 단초지 초외갓 향초 그렇지 단초 여기도 봅니까 X자 있지 단초지 초 시작 단초지 초외갓 향초 그렇지 외갓 향초 왼갓 향초 비파마양해 능금이면 비파마양해 능금이면 비파마양해 능금이면 비파마양해 능금이면 거기를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제 꿰바서서 안 되니까 달아 올리고 달아 내려야 돼. 비파마양해 등금이며시다. 비파마양해 등금이며 꽃미자치자 감과 대추. 꽃미자치자 감과 대추. 가진과 목. 가진과목 내리고 내려가야 돼 가진과목 가진과목 그렇지 징 징이 심은 난디 징 징이 심은 난디 심은 난디 심은 난디 징 칭이 칭 칭이 시작 칭 칭이 심은 난디 향풍이 건듯 불면 향풍이 건듯 불면 요한우와 개간화 이화계와 석연화 시작 요한우와 개간화 이화계와 석연화 홍국백국시월국화 홍국백국시월국화 장미화 등선화 장미화 등선화 영산옹차산옹 영산옹차산옹 외철쭉 진달화 외철쭉
철쭉진달화 왜 철쭉진달화 진달화 진달화 단초지 초외는가 향초 단초지초웬가 향초 비파마양해 등금이면 오미자치자감과 대추가진과목 오미자치자감과 대추가진과목 징징이 시기 못난디 징징이 시기 못난디 이런데 해줘야 돼. 징징이 시기 못난디 향풍이 건듯 불면 향풍이 건듯 불면 건듯 불면 펄라비세 짐생들이 지지고 그러며 지지 앉아 울어문다 지지 앉아 울어문다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그렇게 하셔야 돼. 그거야 의미 그것이요. 그렇게 하셔야 돼. 이따가 선생님이랑 남자 창으로 한번. 그 의미 나와줘야 돼. 지지 앉아 울음문다가. 훌쩍 뛰어버렸네요. 화초 타령 어려운 건데. 하여튼간 이걸 반복해서 하셔야 되는데. 볼라비세 짐생들이 건져 구름 온다 요한루와 개관화 시장 요한루와 개관화 그렇지 요한루와 개관화 시작 어메 그렇게 하라고 액센트도 잘 살려서 아주 잘했어요 요한루와 개관화 이화계와 석연화 시작 유한호와 개간화 이화계와 석연화 홍국백국시월국화 장미화 등선화 영산홍차산홍 외철쭉 진달화
죽진달화 난초지초 왠갓향초 난초지초 왠갓향초 파가마양의 등금이면 파가마양의 등금이면 보미자 치자감과 대추 가진과목 보미자 치자감과 대추 가진과목 그렇지 아주 잘하고 계셔 오미자 치자감과 대추 가진과목 시작 오미자 치자감과 대추 가진과목 징징이 심었난디 징징이 심었난디 향풍이 건듯 불면 불이 건든 불면 돌라비새 짐승들이 돌라비새 짐승들이 이제 안저구로 문다 이제 안저구로 문다 그렇지 이제 안저 지지 앉아 울음 운다 시다 지지 앉아 울음 운다 요한노와 개간화 이화계와 석연화 시다 요한노와 개간화 이화계와 석연화 홍복백 시월국화 홍복백국 시월국화 장미와 등선화 영산옹차사농 장미와 등선화 영산옹차사농 외철죽진달화 외철죽진달화 단초지초 왠갓향초 단초지초 왠갓향초 비파마양의 등금이며 비파마양의 등금이며 오미자치자감과 대추 가진과목 오미자 치자 감과 대추 가진과목 징징이 심었난디 징징이 심었난디 향풍이 건듯 불면 향풍이 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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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면 그렇게 건듯 불면 시작 건듯 불면 펄 시작 펄라비세 시작 펄라비세 짐승들이 시작 올라비세 짐승들이 예지 울며 아니 예지 앉아 울음 운다 하시다 예지 앉아 울음 운다 우리니까 내가 이제 이걸 고등학교 때 저 박기 선생님한테 직접 배울 때는 예지 울며 논인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주 못에 딱 박혀갖고 치지 앉아 울음문다로 안 하고 그게 딱 입에 박혀서 이렇게 한 거야. 이걸로 그냥 거시기 뭐야 내가 고등학교 때인데도 고3 때도 내가 저기 공연을 했다니까. 자 요한호와 개간화 이화계와 석연화 시작 요한호와 개간화
지화계 와서연화 홍국 백국 시월국화 홍국 백국 시월국화 장미화 등선화 영산웅 차산웅 장미와 등선화 영산홍 차산홍 외철쭉 진달화 외철쭉 진달화 단조지 조외는 가향초 단조지 조외는 가향초 파가와 마양의 등금이며 파가와 마양의 등금이며 오미자 치자 감과 대추 가진과 목 오미자 치자 감과 대추 가진과 목 징이 시기 못 난디 징이 심은 난디 향풍이 건듯 불면 향풍이 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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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면 향풍이 시작 향풍이 건듯 불면 그렇지 벌라빛의 짐승들이 벌라빛의 짐승들이 앉아 울음운다 앉아 울음운다 앉아 시작 앉아 울음운다 요한화시다 요한화 개간화 이화계화 석연화 홍국 백국 시월국화 장미화 등선화 영산홍 차산홍 외철쭉 진달화 단조지 조외가향초 파마양해 등금이며 오미자 치자 감과 대추 아진과 목진이 심은 난디 향풍이 건듯 불면 벌라빛의 짐승들이 앉아 울음운다 다시 요한노아시다 요한노아 개간화 이화계화 석연화 홍국 백국 시월국화 장미화 등선화 영산홍 차산홍 배철쭉 진달화 단조지 초배가 향초 비파마양해 등금이며 감과 대추 가진과 목진이 심은 난디 향풍이 건듯 불면 벌라빛의 짐승들이 앉아 울음운다 자, 저 남성창으로 여성 의원님들은 잠깐 쉬어도 되고 창할 땐 싸워 저도 좀 같이 예 청을 좀 잡아보셔 좀 높이 예. 미사님 좀 높이 해봐봐 예 강조하고 말은 안 들려 예 그런 거 이거 뭐 물 좀 마셔가시면서 예. 목을 틈틈이 축이셔 요 어떻게 잡아든 요한우도 화초도부터 어 처음부터 그래요 그래요 자 처음부터 시작 화초도 시작 화초도 낮으신데? 그건 낮으신 거예요. 좀 낮아. 이건 좀, 낮은 거예요. 좀 낮지. 올려. 화초도. 시. 그러게 시작. 네. 화초도 많고 많다. 8월 구용의 군자요. 우리 여자들. 만당 주수 홍련화. 우리는 이렇게. 안양부동의 월왕온 도식. 전도남배화 진시유령
복숭꽃 원중천양의 단계자 향문심리의 개화꽃 요염섬섬 목지가부 음분야용봉선화 9월 9일 용산음 소축시계나국화꽃 공자왕손 방수하에 의기할 손에 모란화 이화만지 불개문 장신궁중에 70제자를 강도놓을 거니 양반중풍에 살고 곧 정태산 들어가니 양변의 작약이요 북한을 못 이기어 대열 헛던 노견화 원정부지 이기병원이 옥창우견의 행도화 유한우와 개간화 이화계와 석연화 홍국 백국 시월국화 장미화 등선화 영산홍차산홍 해철쑥진달화 당초지 초외가당초 비파마양해 등금이며 옹자치자 방과대추 가진과 심었나니 양풍이 걸듯 불면 벌라비세 짐승들이 지혜들 앉아오르문다 자 우리 여성창으로 우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남성 회원님들은 능력 돼, 능력 되는 대로 따라서 하시고 화초도시다 화초도 안토반타 8월 부용의 군자령 만당출수홍년화 함양구동의 월왕문 소식 전편함매화 진시유량 거후재난 월중천양의 단계자 향문심리의 개화꽃 요염섬섬목지가부 음분야용봉선화 9월 9일 용산음 소축시계로국화 왕손 방수화에 의기할 손에 몰아놔 이화만지 불개문 장신궁중에 배꽃 70제자를 강도놓을 거니 양간춘풍에 살고 꽃 전태산 들어가니 양변의 착약이요 촉국한을 못 이기여 대열 헛던 두견화 원정부지 이기병어러니 옥창우견의 앵도화 차산홍 배철쑥 진달화 단두지 조왼가향 조비파마양의 능금이며 옹자지
새 짐승들이 안전으로 문다. 이렇게 해서 끝을 냈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흥겹고 재미난 곡은 아니요. 이게 지루해. 내가 이거 지루해서 학교 다닐 때 되게 이 노래 싫어했어. 싫어서 진짜. 근데요. 송곳이 있는 거. 여기 저 송중머리로 치잖아요. 예. 근데 요하노와 개가 하나 여기서부터는 박자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자, 뭐 그거 설명. 예. 거기서부터는 다. 예, 아니 그건 리듬 꼴이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요하노와 개가와 이게 저기 뭐야. 이게 세 박자씩 가던 게 이제 두 박자씩으로 가는 거예요. 요와 이렇게 따따따따따따 그렇게 가죠. 따따따 그냥 옥창 오연의 앵도와 딴따단딴따단딴따단딴 가는 거야.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하죠. 요한우와 개간화 이렇게 가죠. 근데 박자가 달라진 건 없어요. 리듬 꼴이 그러니까 액센트 위치가 달라졌지. 요한우와 개간화 이렇게. 저기 옥창옥연 앵도 이게 이제 한번 치는데 그러면 일곱 자 가지고 한 여섯 박인가요? 한번 했는데 그러면 요한우와부터 이와 개화까지 다 한 박자씩이요. 요한우와 개간화 이와 개화 석연화 다 한 박자씩이요. 그게 해본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봐요. 옥창옥연 앵도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한 박자씩인데 한 박자 반 이렇게 하면 창오견의 앵도와 요한우와 개간화 이화계화 석연화 홍국백국 시월국화 장미화 등선화 요한우와 개간화 해보니 잘 안 맞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네. 요한우와 개간화 옥창오견의 앵도와 이거는 봐보세요. 똑같아. 옥창오견의 앵도와 요한우와 개간화 이게 한 박자씩 다 간 건데 얘는 옥창오견의 앵도와 요한우와 개간화 똑같아. 카운트는 옥창오견의 앵도와 12번 옥창오견의 앵도와 요한우와 개관화 이화계화 석연화 홍국백국 시월국화 장미화 등선화 영산홍사산홍 외철죽진달화 단초지초배가 대양초 똑같아. 카운트는 똑같이 가는데 음을 그렇게 붙였을 뿐이야. 그러니까 요한우와는 이제까지 띵띠띵띵띵 가서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간 거야. 12박을 내내 12박은 똑같았어. 그러니까 옥창오견의 앵도와 이게 12박이거든. 옥창오견의 앵도와 그것을 이제 이렇게 부점이 있어가지고 원따란딴 따란딴딴딴 따라다라다라다 따라다라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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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다리라따딴 이렇게 된 거야. 내내 이건 그대로 열두박이 갔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단지 액센트 위치가 바뀌면서 이렇게 갔던 거야. 딴 따단 딴 따다 가득해.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간 걸로 너희관 딴띵띵띵 이렇게 두박 개념으로 트리플로 가던 걸 듀플로 묶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옥창호군 인도학까지는 잘 오다가 노만 오면 틀려갖고 못 치거든. 안 그래요. 그렇지가 않고. 그러니까 트리플 듀플 개념. 트리플씩 묶어. 딴 따단 딴 따단 딴 따단 딴 따단 따따따따따 그러니까 따따따따따따따따 간 거야. 근데 그것이 내내 열두박이야. 열두박 내에서 둘씩 묶어서 갔어. 예. 네. 자, 이거는. 아, 전부 다 알라고 안 돼. 네.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가면 제대로. 예. 북이 이게 제가 보니까. 예. 네. 예를 들어서 그 장구 같으면 국거리 들어가 버리거든요. 예. 국거리 들어가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국거리 들어가다 슬그머니
중머리 정박 딱 들어가면 이제 중립머리 들어가면 되는데 이 북은 국거리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이걸로 국거리를 지금 좀 경박하지. 그러니까 네. 이게 어디서 야 그러실 거예요. 예. 장구로 치면은 국거리 그 딱 그 상황으로 예. 치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울림님 같은 경우는 경기 소리에서 그렇게 장구로 많이 노르셨던 걸 이제는 북으로 이제 환원을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게 네. 판자 바꾸는 일이에요. 그것은 이제 리셋을 해야 돼. 처럼 어려운 거 리셋을 하는 게 도전이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까지 했던 거를 다시 리셋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골 탈 테지.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양쪽을 다 할 수가 있어. 그래야 양쪽 다. 듀얼로 다 간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려운 게 격박 치면 장교에서는 전부 다 서쪽에서 격박 치거든요. 근데 선생님 보니까 여기서 전부 다 궁쪽에서 격박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러니까 개벽이죠. 개벽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오른겹 외운겹을 다 해야 돼. 북도 어려운 거예요. 북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장군처럼. 오른쪽이 다 왼쪽이 경박으로 가야지 나중에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계속 하셔야 돼. 시간이. 아니. 아니 쉬시는 시간으로 그런데 좀 쉬었다 하시죠. 시간 가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끝내서 이 곡이 이제 꽃은 많이 나와도 좀 그닥 그래도, 재미는 없다는 거. 그래도 근데 이거를 가야금을 치고 그렇죠. 가야금 병창으로. 가야금 병창이요. 이게 내가 이런 곡도 알아두면 좋고.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아니 그래도 재밌는 곡이에요. 슴슴하니. 아 그게 송곳 있는 곡이에요. 이게 송곳으로 슴슴하지 뒤집어지게 재밌고 그렇더나. 그건 아니 송곳이죠. 그러니까 가야금으로 그것도 이제 좀 한 몇 명이서 이렇게 하면 그 대답지 않해. 그러나 뒤집어지게 재미있게 흥겹게 갈 수 있는 재밌는 건 뭐예요? 이게 국악이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해야지 훨씬 더 풍요가 느껴. 판소리는 혼자 하는데 판소리는 혼자 이렇게 남도민요 뭐 가금 병자 이런 것은 혼자 하면 참 재미없죠. 그래, 같이 해야 재밌어. 산조 판소리 이런 게 혼자 하는 것이요. 어려워서 그것은 같이 하면은 이제 시김새에서 다 틀리니까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한평천지를 또 배우자고.